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종목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박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오늘 상당히 조정한 모습을 보였죠. 뭐 이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또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할 수 있는데 오늘은 결정적인 원인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수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얼마나 조정을,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잘 살아 있습니다. 그죠? 60일선 우상향 하고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이라 생각하지 말자. 또 하나 가장 오늘 핵심했던 것은 그동안에 우한 폐렴이 멈출 것 같지만 역시 제가 그렇게 쉽게 멈추진 않는다. 따라서 그 우한 폐렴에 대한 무디스가 애플 전망치가 이제 당연히 줄게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그 부품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무디스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지수가 오늘 하락했죠. 전체적으로. 그다음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꺼리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같이 한번 볼까요? 투자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기관,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좀 매도하고 개인들이 전부 다 샀습니다. 개인들이 워낙 뭐 청개구리 뛰니까 그럴려니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가야 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수는 조정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한 폐렴에 대한 수혜주로다가 오늘 한번 볼까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죠?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저는 뭐 이런 걸 추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나라.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테마를 따라다니는 종목들은 제가 잘 추천 안 합니다. 예, 기업이 괜찮은데,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 50이죠. 50과 이제 K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은 기업에서, 50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잘라먹고 다시 한번 사보라고 그랬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또 21%까지 올라가서, 자, 이것이 뭐 N자 파동이다 어쩌다 뭐 그 파동을 저렇게 좋아하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조정하고 나가니까 매수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KM 역시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KM 역시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고 50하고 똑같이 웰크론도 그렇고요. 웰크론은 뭐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똑같이 다 N자 파동이냐 어쩌니 뭐.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실적이 탁월한 기업 아니에요. 이번에 아마 마스크를 얼마나 팔지 모르니 극세사 이게 마스크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1분기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KM 같은 경우는 뭐 우량한 기업이니까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이번에도 실적도 워낙 좋아가지고, 그죠? 꾸준히 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한 번씩 이럴 때는 고점에 나가서 잘라먹고 다시 사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이걸 사는가? 종목 잠정에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은 역시, 그쵸? 예, 그 다음에 메인 기관이 쌍꺼리로 조금 샀습니다. 그 다음에 KM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KM하고 50 마스크를 뭐, 저도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두 종목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50은 KM은 팔았는데 막 1%뿐이 외국인 지분이 없습니다. 근데 50은 조금 다르죠. 50도 뭐 대학교 외국인들 지분들은 다 팔았는데요.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개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다 팔아먹어서 자리가 없죠. 0.13%니까 뭐.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금방 끝날이라 보지는 않고요. 또 매물대에서 한번 또 어떻게 옆으로 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실적 괜찮은 50이나 KM 종목 정도는 여러분이 당분간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물론 그 다음에 모나리자 얘도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인가요? 깨끗한 나라 역시 많이 힘든 기업입니다. 그죠? 증자하고 감자하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모나리자 이제 화장지 기업인데요. 얘는 이제 성인용 기저귀도 판다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본금이 예, 얘는 그래도 변함이 5년째 변함이 없어요. 기본은 하고 있죠. 예,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나라는 좀 다릅니다. 예, 깨끗한 나라가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깨끗한 나라가 얘는 뭐 기업 분석으로 봐도 그죠. 그죠. 뭐 매출액 뭐 늘어난 것도 없고요. 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인데다가 역시 한번 감자를 한번 했죠. 지금 감자에서 지금 자기 자본금이 지금 얼마요? 1880억이 지금 376억으로 거의 메뗄 감자인가요? 355. 예, 한 5대1 감자 했네요. 그죠? 예, 역시 돈을 못 벌고 계속 힘든 기업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까먹은 종목, 돈을 까먹고 여러분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제 방에 왔을 때 예, 이걸 들고 왔길래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빨리 팔아요. 예,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언제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 때가 아니죠. 이때인가요? 이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아, 팔아요. 아, 요 자리군요. 요 자리. 요걸 들고 왔어. 아, 차트가 너무 그죠? 이평선이 수렴해서 좋을 것 같다고 약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예, 매도하시죠. 그랬더니 아, 매도해요? 아니, 이거 뭐 아이, 부실 기업입니다. 위험하니까 매도하세요. 결국은 뭐예요? 그날 뭐 사갖고 조금 들고 있다가 그냥 팔았습니다. 그런데 확 쏟아지니까. 아이고, 놀래라. 전문가님, 잘 팔았네요. 아, 이런 거 뭐라 들고 가요? 부실 기업인데요. 그랬더니, 결국은 5대1 감자에서, 그죠? 감자탕을 먹고 또, 그죠? 이게 액면 분할하고 참, 이런 부실 기업들은 안 만져야 됩니다. 유보율 다 까먹고 뭐 있어요? 그죠? 예, 유보율 다 까먹고 뭐 있었었나요? 유보율이 마이너스였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지 말라. 그래서 빨리 팔고 도망가라 그랬더니 결국은 폭락하고 지금 와서 뭐 올라갔는데 감자하고 결국은 뭐 지금 상한가 가도 여기서 산 사람 아니면 별볼일 없는데 차트로 여러분이 대응하지 말고 부실한 기업을 안 사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50이나 KM3은 왜 괜찮은데 굳이 그죠? 깨끗한 나라를 살라고 가는지 공부를 안 하고 기업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종목. 아, 이런 거는 정말 지금 600%가 넘어도 계속 가지요? 계속 갑니다. 이 무섭습니다, 이거. 오늘도 신고가를 또 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약세를 갖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디스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애플에 대한 또 전망치도 나빠진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에, 그런 조정을 받고 나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또 스마트폰에 대한 그 기대감. 요즘에 그 인기가 카메라 줌이 100배가 증가하니까 달 촬영을 아주 유행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이 카메라하고 실제 그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다 줌으로 해서 달 촬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올리는데 어쨌든 그만 끝나지 않고 더 가겠죠. 자, 따라서 스마트폰 수혜주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죠? 여러분이 강력하게 아직은 보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폴더블 특히 폴더블 Z 플립 예,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처음에 나왔던 폴더블 폰이 가격을 40만 원 정도 다운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세 번째 나오는 거는 또세 번, 두번 접는 건가요? 그게 나올 건가요? 어쨌든 당분간 더갈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이 잘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쉽게 그렇게 조정해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시장이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면 주식을 다 팔고 또 도망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고 펀더멘털이 좋아서 이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건 뭐죠? 이미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이 그냥 끝날까요? 또다시 판매가 되면서 실적은 또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또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펀더멘털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불매운동으로 아직도 일본이 그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가 있는 것이 맥주. 그래서 우리가 샀던 것이 이제 하이트진로인데요. 하이트진로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나요, 이제? 그죠? 조정은 충분히 받았으니까 또 나갈 여지는 있죠. 시장만 조금만 받쳐준다 그러면 또 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내고 한 번씩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저 자동차가 지금 60% 정도 없어지고, 저기 뭐죠? 판매가 쭉 감소했고요. 또 하나가 97%? 예, 맥주는 97%. 그 다음에 저기는 또 자동차는 60몇 프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조선업까지도 타격을 받고, 지난번에, 전에 한번 2013년도인가 지금 연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본에서 만든 그 운반선이 결국 그 바다에서 두 조각이 나는, 그래서 그 많은 그 컨테이너선들이 다 컨테이너들이 바다에 침몰되는 사건이 한번 생기고 나서 일본의 도쿄가 또 2만 3천 톤급의 LNG 가스배를 만드는 능력이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또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인가요? 프랑스가 중국에다가 수주를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봐달라. 왜요? LNG 엔진에 대해서 봐달라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 아니 주문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주문해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이제 아직 엔진 중국에서 엔진 지금 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고쳐달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주를 해서 저거 하면 그때는 고쳐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LNG 가스 저기 엔진에 대해서 글래드스톤 호가 벌써 2년 전에 폐선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어렵고요. 거기에 일본 하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조선업 그다음에 자동차업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뭐 5조인가 4조 7천억인가 지금 그 일본의 그 일본 제철이 지금 적자 누적이 됐다.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이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제철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이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한 개도 없겠죠. 왜냐? 삼성전자 규제하면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지금 애칭가스가 지금 솔브레인한테 다 뺏겨서 이제 그죠? 세계 기업 스텔라 케미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끝났죠. 두 번째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포토레지스트 이제 벨기에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또 끝나버렸죠. 스미토모 화학이라든지 또 TOK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끝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죠? 이제 탄소섬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그 상장했다가 자진 상폐했던 것이 이제 그 도레이 케미칼인데 역시 이제 또 효성 첨단 소재가 있음으로써 현대자동차가 현대 효성 첨단 소재하고 미유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로 진출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기 도레이 케미칼 역시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진 복합 소재에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러지만 이미 한국 거를 쓰기 시작, 또, 일진 다이아라든지, 또, 한국 항공우주가 또 누구 미국 계약을 체결하느냐면, 역시 효성 첨단 쪽은 미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 일본 기업들이 하나, 둘씩 다 제거가 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위기로 갖게 됐고요. 거기다가 아울러, 그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이 또 무슨 일을 벌였나요? 자, 유리 방막 필름을 쓰면서 일본의 그저 스미토모 화학에서 만드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면 스미토모 화학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죠? 그만한 그죠? 폴리이미드를 그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대량 생산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둘씩 일본 기업의 대한민국에 대한 흑자를 갖다가 다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자를 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무역수지 개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저 가장 핫한 것이 정부 정책에 그죠. 내수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거. 기업인들은 잘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분배 정책만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참 심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가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았으니까 이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있게 맞춰가고서 그죠. 성장에 따른 분배를 해야지 분배에 따른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그만한 인구도 그죠? 3억이라는 인구도 없기 때문에 수요 창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한 가지만 봐도 아는데 수요 창출을 할수 있는 인구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성장이 5%가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부국이잖아요. 인구가 그래도 최소한 거기는 세계 4위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조금 부지런하고 정부 정책만 잘 한다 그러면 그게 내수 시장도 살아날 수 있는 견덕지가 그죠? 여유가 생기지만 우리나라 인구 뭐 5,800만 갖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수많은 수출을 해야 되는 수출 경쟁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서 우리나라는 자원부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야 되는데 분배 정책을 쓰면서 상당히 어떻게 된 거예요? 임금 올리고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법인세는 더 올려버리고 이런 억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그중에서 기업인들이 잘해서 실적이 괜찮게 가는 종목을 우리는 매수해서 가면 역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주도주는 여러분의 수익을 굉장히 좋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도주 위주로 매수를 간다면 또 실적 위주로 매수를 간다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하고 가고요. 차트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을 사서 여러분이 주도주로 간다면 이게 무슨 얼마나 좋은가요? 그죠? 꾸준히 지금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가고 있고요. 또 더전 비전 역시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지 자꾸만 차트로 테마로 무슨 그걸 먹겠다고 갔다가 여러분이 손실 나면 그죠? 상장 폐지가 된다면 굉장히 어렵다. 자, 오늘도 발표한 뉴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우려 공시 종목. 여러분이 여기서 종목을 사고 있다면, 또 전문가가 추천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많은 종목이, 뭐, 코스믹, 엑센테어, 테라셈, 머티리얼즈, 제이웨이, SN, 또 W, 파나진, 픽셀 플러스, SDS 팀, 이 종목, 솔고바이오, 국순당, UID, 알턴 스포츠. 죄송한 얘기지만, 이 종목들이 여기 또 제낙스, APS 홀딩스, 코디엠, 엠피그룹, 럭셀. 이게 지금 대충 10 종목, 20, 30, 40개 종목이 되는데요. 거의 한 번도 저는 여기 이 속해는 종목 중에서 추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 종목 중에서 제가 추천해 본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영업이익이 안 내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추천을 받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의 포트에서 제거시키는 전략을 언제나 투자 전략은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4년 연속 적자 기업, 그 다음에 유보율 다 까먹은 종목들을 추천하실 때 여러분들은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금을 보호하는 일이고 차트로다가 무슨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그저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행복한 투자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있지만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자좀 보였지만 이번에 라임 자산운용이 엄청난 지금 손실을 봐서 거의 뭐 KB 자산운용에서 추천했던 종목은 완전 거의 손실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한번 자펀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죠.
TRS 투자 여부. TRS라는 건 결국 뭐냐면 수합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만약에 모 펀드에서 만약에 뭐 100억이 갖고 있다. 100억에 대한 100억을 다시 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런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랬더니 모 펀드 편입한 자펀드들은 지금 손실이 장난 아닙니다. 24개가 거의 그냥 깡통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남아있는 우량주 펀드도 지금 다른 데로 이전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뉴스에 보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증권사들이 그제 레버리지를 빌려줬던 것들을 회수하게 되면 이 손실은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펀드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그런 우려, 바보 같은 우리는 행동을 하지 말자. 이게 이번에 그죠 우한 폐렴 다시 말해서 코로나 뭐 코로나 19 예, 이런 종목 중에서도 그 중에 괜찮은 종목 빼고는 여러분이 뭐 오늘도 뭐 국제약품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예, 괜찮은 기업이 아니고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매수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광고가 나올 때는 한 번씩 여유롭게 봐주는 여유를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